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294장 찬양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한 가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진리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첫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어떤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평안함, 평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가득해, 이런 뭐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적대 관계였다면,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평화의 상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죠. 그 관계는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은 오늘 2절 3방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2절 상반절을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것은 뭘 또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지 적대 관계가 깨지고 화평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소위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다. 그만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어떻습니까? 내 고민과 내 문제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또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친한 친구들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이제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근심과 염려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우린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세상 살아가게 되면서 느끼게 돼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되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이 사람만은 내가 온전히 믿겠어 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나의 모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고, 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친구와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문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뭐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돌보시게 될 거다는 것을 그 영광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직접 눈으로 목격하듯이 그 영광을 막연한 것이 아니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앞에 소개했던 유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화평을 누림으로 전보다 하나님과 더 관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그 영광이 보이고, 그 전에 느껴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지고, 그 전에 확신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들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매우 놀라운 유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익들을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는 유익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세 가지 유익이 주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환난을 즐거워하지 않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한나는 우리의 인내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인내라는 게 뭐죠?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견디는 게 인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참고 잘 견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집중력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참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걸 먹지 않아야 되는 그 참고 견디는 게 힘든 거죠. 자, 그런데 먹고 싶은 걸 잘 참기 위해서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다이어트는 잘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자, 먹고 싶은 걸 잘 참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빼야 할 그 숫자, 몸무게, 몸무게에 집중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입고 싶은 옷에다가 집중해야 되겠죠. 아, 내가 반드시 올 겨울에는 저 코트를, 저 바지를 입고 말테 하면서 어찌됐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집중을 해야 우리는 다이어트 할 때도 그 참고, 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은 우리의 인내가 연단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연단의 의미는 시험을 거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을 겪은 후에 가지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는 시험을 겪게 되면 처음에는 어떠합니까?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요. 시험 가운데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 가운데 실패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그 똑같은 시험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한번 넘어져봤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가서 더 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여유로운 자세를 갖게 되죠. 한번 넘어져봤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인내가 연단을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소망을 자라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고통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이제 앞으로 더욱 추울 일만 남아있죠. 계속해서 이제 영하의 온도로 떨어질 거고 앞으로 더욱 추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운 겨울이 언젠가는 끝나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여기에는 우리 모두는 다 확신하고 있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도 따뜻한 봄이 올 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확신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은 우리의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당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위기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위대한 기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어떤 유익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흔적을 지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유익을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유익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유익과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또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며 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나의 의지나 행위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의 모양을 지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또 그러한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유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은혜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는 그 유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유익을 누리고 또 그 유익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인내 가운데서 연단하며 연단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소망을 꿈꾸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